어르신들의 소망일 텐데요. 구미 어르신의 전당에서는 늘 즐거움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도의 최인숙 기자입니다. 예스 구미 100세 인생 노래자랑이 열리고 있는 구미 어르신의 전당. 노래자랑 경연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평소 가요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이곳 어르신 전당은 하루 천여 명의 어르신이 여가 소녀을 위해 즐겨 찾는 말 그대로 어르신의 전당입니다. 탁구와 당구, 서예, 꽃꽂이, 가요교실, 스포츠댄스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까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관내 노인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연 예원 가입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거기서 57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설이 좀 시작하면 개인적 약점입니다. 좀 시설을 되면 전 노인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노래교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데 노래교실을 어르신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노래하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신 게 굉장히 고맙고 즐겁습니다. 즐겁고 예,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예, 이 오빠 선생님이 너무너무 지도도 잘하고 예, 우리 엄마들 아빠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 즐겁고 예, 여러 장르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소외된 곳,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서서 봉사도 하고 음악회를 통해 구미 시민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 구미 100년 인생 노래자랑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리를 떠나 노래하는 즐거움으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이것이 바로 노래교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유입니다. HCN 뉴스 최인수입니다.